조달청과 한국국제협력단, 코이카가 업무 협약식을 갖고 개발도상국의 원조 조달 업무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그동안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최영은 기자입니다.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칠판을 만드는 한 업체입니다.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업계 1위 기업으로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해외 원조 사업의 조달업체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. 이미 원조 조달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업체들이 있어 새 진출로를 확보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. 그동안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요. 우리 조달업체들은 또 해외 진출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었고 직접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상황인데. 하지만 해외 원조 사업을 담당하는 코이카가 조달청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조달 기업에 등록된 30만 개의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쉬워집니다. 우리 조달 시스템의 해외 진출과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제 저희들하고 접합이 돼서 또 우리 기업들이 개도국과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. 두 기관의 협업으로 윈윈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조달 기업의 우수한 물품으로 원조 조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업체들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부 3.0 그런 취지하에 코이카 협력하게 됐고 그래서 실질적이고 진짜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걸 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.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조달청은 코이카의 세네갈 직업학교 건설 등 원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 KTV 최영은입니다.